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 더불당의 성률을 사전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그 가운데 더불당이 차익값 사전투표를 항상 얻는 쪽 상대방에서 훔쳐가지고 얻는 쪽이었기 때문에 읍면동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시게 되면 은 더불당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 항상 플러스가 서울에 424대 제로, 부산에 205대 제로, 대구에 139대 제로, 인천에 154대 제로, 대전에 79대 제로 예. 다 합치게 되면 은 206개의 이름들 읍면동에서 더불당이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건 사전투표 득표를 빼앗기는 척이 아니고 얻는 척이었다는 이야기죠. 충남 경북 경남은 4군데 27군데 9군데입니다. 그런데 득표수 조작이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좀 덜했던 광주 전북 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작은 데가 10군데, 40군데, 63군데나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좀 중요한 자료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더불어당과 같은 그런 현상, 더불어당이 선 사전투표에서 압승하는 그런 확률은 1분의 1의 424승입니다. 부산은 2분의 1에 205성입니다. 대구는 200, 분의 1에 139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30성이면은, 3 0성이면 10억 7천만 분의 1입니다. 40성이면은 1조 900, 9억 분의 1입니다. 50성이면은 1,125조분의 1입니다. 60성이면 예? 115경분의 1입니다. 70성이면 11의 8,059조분의 1입니다. 이 작업을 도와주신 JAH님께서 80성 이상은 계산을 할 수가 없답니다. 80성 이상을 계산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답니다. 여러 서울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모두 표를 얻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2분의 1의 424승입니다. 2분의 1의 424승. 70승만 다 되더라도 11의 8,059조가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 jih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만 하더라도 2006입니다. 2006 2006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다더불어민당의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가 큰 겁니다. 그 확률이 1분의 1의 2006승입니다. 1분의 1을 2006개 곱한 겁니다. 2분의 1을 70개만 곱하더라도 11에 8,059조인 겁니다. 선관위가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세월 가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은 도저히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 한 지역만 하더라도 2분의 1에 424성에 해당하는 그런 확률의 일이 4.15 총선 서울에서 일어난 겁니다. 424성도 계산이 안 됩니다. 왜 70성이 11에 8059조니까. 이런 짓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겁니다. 충남에서는 더블당이 여러분들 203군데서 이기고 국힘당이 4군데서 이긴 겁니다. 경북은 305군데 이기고 27군데 패배한 겁니다. 경남은 2 9 6곳에 이기고 9군데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 4군데, 27군데, 9군데에 있으니 그나마 다유연이죠 서울부터 제주까지는 2천6성입니다. 누적이 2천6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세금 먹고 사는 공적 기관이 한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국민의 힘에 여의도 연구원이 한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제가 워낙 이러 고군분투하니까 JI에 계시는 H님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공박사님, 이거 사용하게 되면은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이러면 도움이 됩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어떤 미친 짓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보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꼭그 같은 그래프가 2018년도 일어나고, 완전히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이거를 다 정상이라고 뭐죠?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원과 같은 대법관들이 다 덮은 겁니다. 조재현 씨는 훈장받고 지금 나가서 대륙 아주에서 여러분들 잘돈 벌고 있고, 천대엽은 법인 2인자 행정처장에 대해서 폼 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한 보시기 바랍니다. 70성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60성이 115경입니다. 평생 동안 들어볼 수 없는 확률의 일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424성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H님한테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 그분이 하다하다 노래가 70성 이상은 도저히 계산기가 그냥 부, 부서집니다. 계산기가 계산을 못 합니다. 아니, 계산기가 계산을 못 한다는 내가 계산기 이름 고쳐가지고 계산해 달라고 쫄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음. 여러분, 이런 짓을. 이런 짓들을 다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예?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도둑질해서 임기 다 채우고 예? 다음 또 이런 선거를 이렇게 도둑질해가다 차지할 생각하니까 기가 안 차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주고영씨한 게 뭐죠? 맹해해손이니 허위사실 유포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그렇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너무 여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름 순서대로 음면동 당일 사전투표득표일 배기 당일투표득표일 이게 음면동 개수입니다.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전국 3,485개 은명동. 예. 사전투표 독표리 당일 투표보다 항상 플러스 값. 큰 것은, 예. 여기 서울부터 제주까지. 예. 충남부터 경남까지는 몇 군데가 나옵니다. 예. 국힘당이 이긴 게. 예. 광주, 전북, 정남도 국힘당이 이긴 게몇 군데가 나옵니다. 예. 그러나 이게 2,600개가 여러분들 스트레이트는 뭐죠? 다? 더블 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이게 다 밑에 424, 205, 이게 다 전국의 읍면동 개수입니다. 서울, 특별시, 부산, 대구. 어마어마하죠? <laughs> 더블 당의 차이 값이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인 읍면동 개수.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다 하고, 사니까 참뭐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예, 언젠간 또 승리하는 날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예, 이거는 또 자료를 이렇게 예, 여러분 보시라고 크게 하면 제가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몇경 백이십 백십오경 이런 거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예, 이뭐 1,0125조 이런 것들 뭐 들어보셨겠죠? 예, 1 1회 나는 경 위에 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2020년도 4 1로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건2020 4 1로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이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삼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